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지부장을 맡고 있고 경희련 노동자 위원장 남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기는 그 저희 사주에도 없고 포스터에도 없는데 그 교장 선생 지금 연극은 아닌 것 같은데 교장 선생 역할을 맡으라고 해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마당급 교실이 끝나고 또 앞으로 또 2기 또 3기까지 제가 지부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교장 선생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오면서 느낀 것은 그 연극 회원들이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그 선남선녀만 오늘 교실에 입학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미모와 몸매에 관계없이 그 건강한 정신과 또 네, 아는 사람 저렇게 잘하네요. 그 건강한 정신이 있고 병원 노동자라서 뜨거운 동기회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같이 이렇게 연극회 마당급 교실에 참여를 하면서 또 투쟁 현장에서 우리 연극회원들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연극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지부가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연극회가 소속들이 조직이 되어서 우리 병노련하면은 연극회의 그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당국 교실이 되도록 그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마당국 교실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부 문화패들이 올해패 그리고 풍물패 해가지고 굉장히 서울지부 그 조직 활동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연극패까지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연극 마당급 교실까지 함으로써 우리 좀 전체 병원 노동자의 문화 활동들이 보다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그 이렇게 많은 그 여러 노동조합에서 같이 참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 극단 현장에서 이렇게 좋은 그 장소와 또 좋은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함으로써 우리 그 병원 노동자의 그 문화 활동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문화협회의 발전과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연극 활동 더 나아가서 올 93년 인투 정말 어려운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총액 3%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만은 문화패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뚫고 건강한 노동자 문화를 힘차게 꽃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도착하셨는데요. 저희 이 마당교실도 축하로 오신 서울지구 부지부장님이신 김문식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한명태 사무국장님 인사해주세요. 우리 간단한 소개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이 마당급 교실을 이끌어주실 우리 사부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현장의 대표님이신 박인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당급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이고 우리는 진행만 진행되는 진행자들입니다. 제가 주로 진행을 맡게 된 것이고 남은 진행을 도와줄 모두 진행입니다. 기업에서 앉아있는 기록자입니다. 기록자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걸 전부 다 기록을 해주니까 비디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행되는 내용을 뭐 받아줬고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겁니다. 이제 기록자. 여기 있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좀 하니까 큰 소리로 발표해 주시고 천천히 발표해 주시면 안 돼요. 진행자 소개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이번 마당
교실의 그 준비위 단장이 됐는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그냥 좀 튀고 싶어갖고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남 성우병원에서 문화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은 김민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우리 같은 준비위 사람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총무님을 맡고 계시는 최경화 씨, 총을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2대명 오면 다 스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차홍유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 스스로 국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재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봤죠? 얼굴 마담을 하고 있는 우리 신수정 씨.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노력해서 한 몫을 하고 있는 이현주 씨. 여기서 저 열심히 그 비디오 촬영하고 계신 우리 연맹 문화부장님을 생각하고 형님을 다해서 이 마당국교실 10회를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동지가 정말 하나됨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발전되는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저 이해 좀 해요.
있었어요? 둘 눈길을 알지 우리?
이게 여잔데요? 남자. 남자고요. 같이 나 손을 잡고 자 주로 이제 발과 허리 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밖에 있는 발 있죠? 바깥쪽 발 둘 주입. 자 그럼 발을 앞으로 두 번 찍어봅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뒤로 셋 넷 한 번씩 다섯 여섯 그다음에 옆으로 일곱 발길이 부딪히고 여덟 일곱 그다음에 지지 옆으로 뒤로 뒤로 계속 발 부딪히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다시 앞으로 두 번 하나 둘 뒤로 셋 넷 앞으로 뒤로 옆으로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허리 운동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나눠서 셋, 넷, 셋, 넷, 그 다음에 다쳐서 다섯, 여섯, 다섯, 네, 그러면 바뀌죠? 그리고 손을 잡고, 바꿔서 잡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 몸을 잡고. 그 다음에 학생 아니에요? 맞아요. 학생이에요. 짝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이 낫겠다. 가운데로 쓰세요. 가운데.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왼발로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을 바꾸는 거죠. 바깥쪽 발이 바뀌었죠? 손가락을 비벼봅시다. 연결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앞으로.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소양강천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엉덩이 부딪히는 거는요, 여기 김민숙 씨가 아주 잘하신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엉덩이 부딪히는 것만. 엉덩이 부딪히는 것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아주 잘하시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맞춰서 시작. 괜찮아.
맛있게. 그다음에 버들리치는 부드럽게. 아기 울에서 소쩍 새울기만을 기다립니다. 시작! 소쩍궁 소쩍궁 눈이 마주쳤을 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자,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시작! 소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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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나 이때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 윙크를 탁 짜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형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돈의 시선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 자, 시작! 저고리 고름 날아지고서 주를 기다리나 장난 18세 더들리지는 앞개울에서 소쩍새 울리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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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던 그리움님 오신댔어요. 날 안 봐. 눈 못 마주쳤어요? 요거를 체력 바꿔가지고 좀 아직 전기가 안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숲조금한테 찌르르 할 때 자신이 안 되니까 좀 옆에서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때는 허리, 그 앞에 있는 사람 허리를 이렇게 전기가 오게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지정하냐? 지정하냐? 자,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죠. 자, 시작! 더보리 고름 날아지고서 누를 기다리나 장난 18세 뻘을 입지는 앞개울에서 소쩍새 울리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궁 소쩍궁 이번에는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오늘이 막상 보는 자리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우리 서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간단하게 일단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돌다가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뭘로 할까요? 양상 18세기로 할까? 네, 손을 잡으시고 아저씨 아저씨 예, 아저씨 예수야. 자, 가봅시다. 시작. 저 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누를 기다리나 당당 18세 성이 하나씩이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전라도 갑자기 고향에 인사 나누시고요.
에이!
안 찍어 이게 다 만들 거니까. 띠띠입니다. 띠띠예요. 진짜 연기 나쁘다.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죠. 띠가 같이 설명을 하세요. 오늘 저 치고 있는 한상입니다. 예. 잘 봐주세요. 서로 지금은 이제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봤는데요. 자, 앞으로 교실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함성을 질러보고 마치도록 하죠.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자, 앞으로 서로 친해지자. 자, 그런 의미로 함성 한번 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예! 앉아서 아픈 다리를 좀 쉬면서요. 같이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앞에 뭐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게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마당교실에 그러한 모아놓는 걸 하나 만들어 놓자라는 다 가신대. 마당교실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술 공부 시간입니다. 글자를 만들어 붙이고 그 가운데 글자 가운데에 글을 뜻하게 뭔가 숨긴 글들을 갖다 모아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건 또는 자기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우리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글자를 만들죠. 글자 만들 종이가 여기 접지 있습니다. 물건이에요. 네. 많이들 해보셨을 테니까 서로 나와서 그 만드세요. 한 명씩 혼자 만들어요. 잘라야 되겠다. 붙이기 시간처럼 이제 그 글자에다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붙이면 됩니다. 모자이크. 예, 모자이크 같이 글자를 만들어 보죠. 일단 여기 주위에 좀 나오셔가지고요. 뭘 만들지 서로 정해서 글자를 정해서 한 장을 반 잘라서 두 장씩 두 글자씩 해야 됩니다. 자, 벌떡 일어나서 한번 잡으세요. 너한테 귀엽지? 근데 그 시간이 아니라 죽이러 가시
예술 작품이야. 예술적인 작품이야. 입으로 하냐? 이거 여기 있는 데 게임 라인. 그냥 이걸로 부르자. 여보세요? 이렇게 주셔서? 순서정 하자. 얘 한 번. 여긴 안 싫어. 왜? 아, 나 너 이게 이 뭐야? 이게 너 딴 거 있을 거야. 아, 아깝다. 이걸로 이게. 다시 우리 너무 멀어? 다시 위에서 붙었다는 게 점검 썼던 거 있죠? 예.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줄 선물들을 하나씩 마련해 주세요. 그 선물을 여기다 다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 사이다. 강타 우리가. 잘 봐. 너무 좋은데.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야. 아니 큰일 나. 나 죽게 웃어. 뭐예요? 아쉬워.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몸을 주세요. 나 좀 놓으세요. 들어가도 돼요? 진행되면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이렇게 놔두고서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하루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지금 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바닥 교실을 모았다. 머릿속에 그 공간을 기억을 해놓고 선물은 어떨까요? 모아놨다가 맨 마지막 날 나눠가지고요. 네. 요즘 말로 어떡해요? 저 실티비 현장에서 다 들어가고 자, 요걸 그대로 놓고 다음 그 기대치 점검을 이제 점검합시다. 겁이 안 나오네. 마당 교실에서 뭐를 얻어갔으면 좋겠는가, 그 마당 교실 목표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아까 좀 적었었죠? 네, 적다 말았는데 우리가 뭘 표현할 때에 꼭 글로 다 표현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표현을 하지 말고 여기처럼 색깔을 붙이기도 하고 그림을 잘라 붙이기도 한 것처럼 그 목표로 하고 자기가 얻어갔으면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자기의 상상력을 마음대로 발휘해가지고 추상화를 하나씩 그리세요. 네. 그러니까 추상화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 연극을 배워가고 싶다라고 해서 왔을 텐데 연극의 느낌이 어떤 건가? 색깔로 색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연극은 마치 앵무새와 같이 재결거리는 거다 라는 것은 자기는 앵무새를 갖다 그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소중히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체를 가진 그림을 그려서 상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색깔로 그 느낌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글로 쓰는 거는 사람의 상상력을 그렇게 많이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나 느낌이나 그런 걸 우선 그려보세요. 첫째 항목하고 둘째 항목을 아까 이게 크레파스에 그런 매직이 있거든요. 아무거나 뭐 많이 잘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더 물어보세요. 이미 둘만 같이 있을 거야. 같이 놀고 시간 나니까 잘하네요. 아, 난 너무 지어가지고 상대편 사람들한테 그 추상화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편 그림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둘씩 이쪽부터 둘씩 하나씩 잡아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목표를 안 했지. 이거 걸을 사람 있는 겁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열쇠 구멍이고요.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까만 것은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그 어선하고 어지러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사람인데 여기 까만 부분이 사람의 그 사람의 그림자래요. 그래서 그림자가 그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삶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이 그 소용돌이 치고 이런 어떤 그 열쇠 구멍으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데는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었어요? 네가 잘났다. 그래서 더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뭐 이런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 어떤 조용히 하세요. 거기 얘기하실 때 떠들면 좋겠어요? 저번 사건이.
어떤 길을 핑계가 지금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길, 저 길 다 겪어가면서 정말 나중에는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을 찾아갑니까? 네. 길 좋대요. 이건 진짜 방향을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될지. 제일 간다. 이거는 또 배우시야. 이거는요 저희 경희 의원에서 오신 임승덕 씨의 그 멋진 작품입니다. 여자였어가 저렇게 분위기 안 나요. 우리 이렇게 사회 사람에서 항상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항상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도 기쁘게 따지면 참 기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갖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것도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데서 항상 흑과 백이 존재하면서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거 올바른 판단과 우리의 열심한 노력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을 향해서
동물병원에 계시는 박효 선생님께서 그린 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되겠는데요. 이 작은 꽃은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꽃이 우리 지금 해하고 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해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얘기한대요. 이 해가 지금 웃고 있는데 이 해와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상징하는 것들은 그 모든 시의 공간적인 것들, 지금 여기 이 자체에 있는 공간, 그리고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모두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해의 햇빛과 물을 받아서 그 작은 꽃이 활짝 웃는 그런 세상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꽃을 피우고 싶다? 비대치 전극 항목에 보면은
생각이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있죠. 일단 말하는 것이니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좀 얘기를 하려고 한번 꺼낸 겁니다. 전체 진행에서 물론 우리가 어떤 어떤 내용을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줄거리는 다 정해놨죠. 그것은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순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1일과 2일까지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연극 자체를 배우는 것이 되겠죠. 즉 연극에 그 무엇을 쓰게 될 수는 건가, 무엇을 표현할 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떤 표현 기법들을 써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종합연습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다 하고 그때쯤 되면은 어떤 그 공연할 거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본으로 써지진 않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들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마지막 발표를 할 수 있는 연습을 9일 10일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에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배우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발표 공연 때 정도에는 많은 동료들을 함께 모아놓고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열흘 동안에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는 좀 지금은 두려움이 생기겠지만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열흘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어떤 나는 못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꾸만 열심히 서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의 하는 얘기를 자기가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우리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여기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진행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른 색깔은 사랑의 결부, 벽을 허물고 침계와 단결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침계와 단결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이 침계와 단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끝에 가서는 어떤 그 병원 노련 전체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도 알겠지만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목표를 친교 단결로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의미, 뭐 해안 또는 길을 찾아 자아발견 이게 다 비슷비슷한 그것도 같이 넣을까요? 꿈을 나눠 먹자. 같은 걸 넣기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 자아발견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현대 어떤 한 그림에서 드러났듯이 깜깜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속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찾고 자아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연극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다라는 거고, 그 방법을 그럼 연극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즉 연극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즉 사회와 나 또 그 그런 관계를 어떻게 그 연극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주로 작품을 짜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한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발표할 때 자기가 자기 그림을 소개하는 것하고 남의 그림을 자기가 소개하는 것하고 이거에 어떤 차이를 느꼈는가. 참 답답하죠. 내가 설명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남이 설명하니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남이 설명함으로써 또 그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연극의 기본입니다. 즉 마치 딴 사람의 심정에 서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연극이죠. 연극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무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된 듯이 움직이는 게 연극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나가면은 자기 자신과 사회 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허무한 세상 다리가 되어 꽃들에게 희망 남네 좋은 우리 것을 찾자 젊은의 꽃을 나누어주자 꿈을 나누어주자 희망의 기쁨 주변의 동료들한테 꿈을 나눠주자는 얘기죠. 문화활동을 그리고 문화활동을 주변 동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량도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의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연극 기법으로 배워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흘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동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연극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것이죠. 요건 열심히 하자가 되겠죠. 밑에는 전체적으로 목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요거는 열심히 하자니까 목표의 하나는 표현, 꿈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연극의 방법들을 익히는 것, 즐기거나 그 다음에 하나는 친교와 단결, 하나는 자기 발전, 자아 발전이 되겠죠. 요 방법들을 가지고 만한 글씨를 진행할 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난 날 평가할 때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연극 뒤에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 항목이 펜주? 여기 있어. 지금 나서는 것 같다. 떠오르지 않는다. 밑에 사인 그녀 펜주 사인해야 돼요. 지금 잘못 자고 나왔더니 7시 반부터 시작하면 1시간도 못해. 시간 못해. 이거 3시 루트 3시 후로 꼭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응? 자, 이제 준비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옷을 좀 더 튼한 옷을 입고 계시면 하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 굴러 해야 되는데 신발은요? 신발도 편하면 좋죠. 근데 맨발로 해도 되니까 신발은 이렇게. 다음 주는 다음 금요일 날은 저쪽 분이 현장 연습실에서 하게 됩니다. 장소를 가르쳐야 되고. 거기는 저.